안녕하세요. 오늘은 3800 중상이죠. 부사생용법 할게요. 소동사에서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가 혹시 기억나요? 무슨 용법이 있었고, 뭐뭐를 배웠고, 요런 게 머릿속에 쫙 도표가 돼요. 그런 거 정리를 잘 해야 된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치? 다들 흰 공책이 있지요. 공책, 랜덤, 아무튼 꺼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 랜덤으로 원하는 데 피셔가지고. 자, 제목은 얘들아 뭐다? 투부정사다. 우리 지금 챕터 7 하고 있어. 그치? 챕터 7 투부정사 쓰고 난 다음에 그동안 배웠던 걸 리마인드 해보자고요. 일단 무슨 용법 배웠어요? 명사자 용법 배웠던 거죠. 명사자 용법의 해석 방법이 뭐니라고 하면 얘들아 뭐뭐하는 것 또는 뭐뭐하기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명사소용법은 얘들아 문장 성분 뭐가 가능했었지? 그치. 그럼 다시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이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어 역할.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지요. 그치. 그 다음. 얘네는 주어 역할에 쓰이게 되면 단수 취급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단수 취급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또 하나 주어 자리에 왔었을 때는 너무너무 길어질 수가 있으니 그때는 누굴 사용한다? 그치. 가주어를 사용할 수 있고 목적어 자리 또한 뭐를 사용한다? 가목적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명사조용법에서 사실 하나가 1-4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었어. 뭔지 기억날까?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였지.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예를 들어서 샘플로 그냥 하나만 써본다면 How to go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 어떻게 가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죠? 의문사 투부정사 해석이 뭐다? 뭐뭐 할지 해야 할지라고 써놓게. 뭐뭐 해야 할지. 그럼 얘 동의어가 있었지 얘들아. 어떻게 돌려서 썼던 거더라? 공식이 뭐더라? 그걸 외웠어야 되잖아. 의문사에다가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should, 그치? should를 쓰고 나머지 동사 원형을 씁니다라는 거였지. 그럼 다 배운 거야. 투부정사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명사적용법을 다 배운 거야, 벌써. 이게 끝이야. 그리고 나서 무슨 용법?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뜻은 뭐지?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고,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었지, 얘들아. 어디서 꾸몄더라? 명사가 쓰여져 있으면 앞에서 뒤에서? 그렇지. 무조건 뒤에서 꾸밉니다가 포인트였어. 투부정사라고 쓴 다음에 얘를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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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 다음에 뒤에서 뿅 무조건 후치 무조건이야. 그럼 형용사적 용법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바로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했으면 끝나는 일이었죠. 이해돼? 그다음 형용사적 용법에서 하나 더 배웠는데 검사인식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기억나? 펜 써볼까? to write 이라고 하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였죠. 도대체 어떻게 검사인식을 써야 되더라? 여기다가 검산 땡땡 써보시면 뭐부터? to write가 물결 물결해서 펜을 꾸미긴 했잖아. 그치? 얘를 붙여서 써보래. 선생님이 이 to를 뭐처럼 바꾸자 그랬지? I로 바꾸면 편하다 그랬지. 그럼 I 하고 나서 write 하고 나서 수식 받았던 게 누구? a pen이죠. 그럼 그냥 a pen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무언가 박스가 필요하죠. 박스하고 a pen. 그럼 내가 쓴다. 볼펜을 아니죠. 볼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볼펜으로 쓰는 거죠. 뭐라고 써야 돼? 전치사? with를 쓰게 되는 거야. I write with a pen. 하면 검사는 완료. 그래서 전치사가 끝에 붙어 있는 형태를 공부했었죠. 나는 하나, 형용사적 용법에서 더 배운 게 있었어. 혹시 기억나? 무슨 용법? 그치, 그게 바로 비트 용법. 너희는 아래 갔어? 나는 공간이 없어서 그래? 비트 용법을 배웠었던 거죠.
비트용법은 선생님이 외울 수 있도록 무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해줬긴 했어. 뭔지 기억나? 그게? 예의범. 예의를 차려서 뭐 하자고 했지? 가운도 좀 챙겨 입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가운, 도까지 있었던 거지. 예는 뭐였지? 얘라? 예. 예의? 잠깐만. 예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얘 뭐였어? 예? 예의범. 그래. 예정해야지. 그 다음, 은? 의무. 그치? 가가 뭐였어요? 가? 정. 가정법 떠올리면 안 돼, 여기서. 가? 능. 그치. 가능. 우는? 그치, 운명이었지. 도는 뭐였어, 얘들아? 의도? 옳지. 이렇게 쓰는 거지. 앞에다가 을 쓰는 거였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트용법의 별명이 있었어. 얘가 이제 조동사처럼인 거야, 사실. 그치? 조동사처럼 왜냐하면 뒤에 동사원형 잡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정일 때는 조동사 누구처럼 해석하면 된다? will처럼 해석하면 된다였지. 의무의 비트용법은 누구처럼? must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고, 가능의 용법이라면 누구처럼? can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고, 운명은 뭐라고 썼더라? 고향에 돌아올 운명이다. 그거였지. 고향, 귀국, 이런 거 하나 그냥 딱 써주면 되는 거야? 고향에 못 돌아올 운명이었어요. 이런 식이니까. 의도일 때는 애들 단서가 되는 게 조동사가 아니야. 누가 있었는데? 옳지. if라고 하는 접속사랑 주로 쓰입니다. 여섯째. 뭐뭐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벌써 우리 두개 끝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게 뭐다? 부사적 용법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부사적 용법이라고 일단 이름을 써주자. 그치? 거기 명형 이렇게 예쁘게 써놨으니까 똑같이 동그라미 부 그냥 요 정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하고 나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는 to be continued. Okay? Not today. 다음 시간에 배우고 나서 예쁘게 정리하면 좋겠죠? Okay. 한쪽에 채워놓고 부사적 시작해 보도록 하죠. 부사적의 첫 번째 용법은 당연히 목적입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초보정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뜻이 뭐뭐 하기 위해서 귀에 가시가 박히도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만큼 일상회화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목적이나 의도의 동의어 좀 챙겨봅시다. In order to 동의어 맞죠? 하나 더 있어? So as to 동의어 맞죠? 이제 이 정도는 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 또한 절로 전환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였죠. 절로 전환하면 얘들아, 색깔 돌릴게요. So that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접속사라고 쓸 거야. 좀더 정확하게 이름을 써볼게. 부사절 접속사라고 써볼게요. 부사절 접속사야. 그리고 나서 주어 쓰고 나서, 맞아요. can, could 쓰고 나서 동사원형이라는 결국엔 동사를 넣는 거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에서는 접주동이야. 접주동. 그래서 접주동. 대신에 잊지 말고 여기에 can이라고 하는 걸쓸수 있다라는 거야. 해석을 넣으면 주어가 동사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잡히는 거지. 주어가 동사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돼. 오케이? 그럼 도대체 이 주어 어떻게 쓸지는 사실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 우리 아까 위에서 복습했던 거 있죠? 여기서 주어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 그 방식과 똑같아, 얘들아. 알았지? 이어서 가볼게. 예문을 볼게요. I ran toward. 내가 뛰어갔어. 그쪽으로 뿅뿅. 그치? 왕래 발착 동사 기억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출발하고 도착하는 거. 전부 다몇 형식이었지? 왕래 발착 동사. 몇 형식? 다시. 왕래 발착 동사가 뭐였어? 선생님이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알려줬던 거잖아. Go, come, arrive, depart. 이렇게. 왕래 발착은 무조건 일형식인 아이들이지. 오케이? 일형식이니까 주어 쓰고 동사 쓰면 땡! 다 날라간다. 이거야. 그럼 다시. ran. 뛰어가잖아. 일형식인 거야. 그러니까 toward 힘이 날라가는 거야. 그지? 내가 그쪽으로 뛰어갔다. 그럼 뒤에도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빠져야 되겠지, 얘들아. 일형식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부사적이야. 일단은 빼야 되니까 부사적. 오케이? 자, 내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인 받으려고 뛰어간 거야. 다 같이 빼주시면 좋죠? 뿅뿅뿅뿅 다 날렸어. 요거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하는 게 맞아. 왜? 이렇게 세 개는 전부 다 투부정사니까. 이해돼? 이렇게 세 개는 전부 다 투부정사인 거야. 근데 여기 아래 있는 색깔을 이제 돌리면 되겠지, 얘들아. 잊지 말고 so 대신 뭐라고? 품사가 접속사.
접속사니까 주어 쓰고, 그 다음에 길게 잡아서 동사요. 자, 내가 사인을 받기 위해서 띄어간 거죠? 주어를 복구시키면 돼. 누굴 보고? 앞에 있는 주어를 보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요거 시제 양쪽 맞추는 거 알지? ran이 지금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could 쓰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아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나왔다, 나왔다. came, 오다. 왕래 발차. 온 거지? 일형식인 거야. 됐어? 그럼 그녀가 왔다. 문장 끝난 거야. 끝났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얘도 빼는 거죠. 이해돼? early는 형용사로도 쓸수 있어요. 형용사 부사의 형태가 똑같은 아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아, 일형식이니까 얘는 부사겠구나. 이해됐죠? 뒤에도 날려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좋은 좌석을 막기 위해서 일찍 왔대요. 다시 날리고, 날리고. 다 빠지겠죠? 이렇게 잡아서 뭐라고 쓴다? 얘는 투부정사인 거야. 내 아래. 색깔 돌리면 되겠죠? so that. 잡은 다음에 뭐라고 쓴다? 접속사야. 자, 누가 좋은 좌석을 맡으려고 했어요? 그녀가요. 맞지? 주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녀가 could take 동사, a good seat. 접주동. 접속사가 왜 왔다? 앞에 동사 있으니까. 동사 두 개를 엮어주는 게 맞죠. 이렇게 잡아놓으면 좋을 거야. 그 다음. 여기 in order to가 조금 더 격식체이긴 해. 원래 in order to가 그래 격식체이긴 한데 뭐가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러고 버리는 거야. 그다음 투부정사 대신에 누구 쓸수 있다? for 더하기 명사를 사용해서 우리 목적과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들어온 거 있죠. 이건 사실 특수 문법이 아니야. 원래 for의 뜻이 뭐지 얘들아? 뭐뭐하기? 비서지. 다 끝난 거야 그러면. 봐봐, 제임스가 visited the hospital. 병원에 왔다. 표시해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옳지.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맞지? 그럼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빼는 거 맞지? 이해돼? 그럼 얘는 일단은 무슨 용법이야? 일단은 부사적인 애는 확인한 거야? 그 다음에 해석을 해봤더니만 환자를 돌본대. 그럼 병원에 갔던 목적이 맞는 거지. 그래서 목적이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아래 봐봐. 제임스가 방문했다 병원을 뭘 위해서? 색깔 돌려서 for the patient. 얘 전치사구인 거지. 전치사부터 어디까지? 끝자리가 명사가 써있지. 그러니까 전치사구요. 라고 하면 되겠지. 혹시나 싶어서 얘들아 patient 말이야. 이거 명사로는 환자는 알잖아. 형용사로 무슨 뜻이었죠? patient. You're so patient. 요거? 아니야. 써보자. 참을성 있는 이란 뜻이죠. 됐어요. patient. 참을성 있는. 자, 된것 같고. 자, 같은 뜻이 되게 예쁘게 잘 써봤어요. 선생님 일단 풀어보라고 했는데 궁금하다. 하나씩 해보죠. 2번, I dropped by. 내가 뭐 했더라? drop by는 애가 뜻이 들르다였지. 잠시 들르다. 잠깐 들를 때 쓰는 말이야. 내가 그의 집에 들렸지. 그의 집에 들렸어. 뭐 하려고? 그한테 초대장이라고 하는 걸 주기 위해서 들린 것 같지. 이해됐어요? 이런 거 서술하세요 라고 나왔을 때 얘들아 기부가 몇 형식이지 원래? 4형식으로 쓸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힘은 IO 먼저 쓰는 거 맞지. 그리고 한 다음에 invitation card가 초대장이니까 DO. 그러니까 이 어순으로 배열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거지. 됐어? 다시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재미나. 첫 번째 뭐라고 썼니? I dropped by his house in order give him the invitation card. 그치? 그 다음에 지문 아래줄 뭐라고 썼니? 그치? So that 쓰고 나서 I가 어디서 온 거야? 앞에 있는 거 보고 온 거지. 내가 줄 거잖아요. 그치? could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넣은 거야? 줄수 있도록 하려고 들렸다. could 한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give him 하면서 쭉쭉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잘했고. 자, 3번. 다시 도전해보죠.
Casey is thinking of going to the nursing home. Nursing home은 애들아, 뜻이 혹시 뭐죠? Nursing home? 유양원. 맞아. 이거 양로원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거 양로원인 거야. 캐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대. 뭐할 거래? Is thinking of going to the nursing home 빠지는 거야. 일단. Casey is thinking. 이렇게 잡힌 거지. 생각 중입니다. 일형식인 거야. To take part in volunteer work 써 있는데, 얘들아, take part in 뜻이 뭐였지? Take part in. 참여하다인 거죠. Volunteer work. 자원봉사 활동이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요 정도로 쓰면 되겠지. 자, 여기 to 부정사니까 뭘로 돌려서 써야 된다? In order to take part in 그대로 아래 so that은 어떻게 썼어? So that she 그 다음에 can이야 could야 그치 is니까 여기다가 can 한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take part in 하면 맞는 거예요. 그다음 4번도 해보죠. I will call Mark. 내가 여기서 콜몇 형식이에요, 얘들아? 콜 3형식 그치. 3형식이지. 내가 마크한테 전화할 거야. 콜이 3형식일 때는 전화하는 거였지. 5형식일 때는 부르다였어. 그치? To let him know 에서 빼보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얘들아.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지. 얘들아, give, 수요동사 주는 거. 그한테 초대장 주는 거. 그러니까 4형식 이런 얘기 드렸죠.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초동사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 let 몇 형식 동사였지? 사역 동사는 5형식 동사지. 그러니까 목적어를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쭉 잡히는데 얘가 OC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동사 원형이 잡히는 거지. 이해돼? 사역 동사는 원래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 자리에 씁니다. 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 배열할 때 해낼 수 있냐고. 그렇지? 그게 포인트가 돼야 돼. 자, I'll call Mark. 당연히 뭐 이건 in order to, so as to 해서 돌리면 되겠고, 그한테 소문의 진실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해되지? 아래에는 뭐라고 썼니, 얘들아? 아래 게 중요하지. So that, let him know. 그한테 알도록 할 거야. 누가 알려줄 거야? 그치. 그럼 I 한 다음에 can. Let him 하고 나머지 그대로. 뭔지 알겠지? So that 잡아놓고, I를 쓴 거구나. 이해됐죠? 5번. He sent me an email. 뭐라고 쓰면 돼요? To remind. Remind는 좀 배워봐야 돼. 나 remind 하고 나서 수거가 뭐더라? Remind A of B. of야, of. 되게 웃긴 게 about이 아니고 of야. 그래서 뜻은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Remind는 되게 잘 배워놔야 돼. 모의고사가 좋아하는 단어고, 지금 이렇게 쓴다면, 얘들아, 이거 몇 형식이에요? A of B라고 쓰면? 사실, of가 날라가잖아. 그럼 몇 형식이에요? of가 빠져버리잖아. 그러면? 3형식인 거지. 얘를 4형식으로 돌리면? Remind IODO가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Remind 쓰고 나서, 그냥 A, B라는 구조가 가능한 아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리마인드는 3형식도 가능한 거고 4형식도 가능한 아이구나. 오케이? 를 챙겨주시면 돼요. 다시 아래. 나에게 그의 계획을 상기시켜 주려고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쓰여져 있죠. 뭐라고 써야 돼? In order to, so as to 마음에 드는 거 쓰시고 아래 so that은? So that sent잖아. 그러면 옳지. Could remind 나머지 그대로. 이해됐죠? I pressed the button to roll down the window. 얘들아, roll down이네. 갑자기 저게 뭔 소리야? roll이 원래 뭐지? 부르다지. 그치. 근데 창문을 굴러? 아니잖아. roll down이 뭘까? 타본 적 있어요? 옛날 아버님의 옛날 자동차면 있었을 거예요. 창문 이렇게 돌려서 내려본 적 있어? 뭐야 이 분위기? 전혀 모른다는 눈치라니.
진짜로? 한 번도 없어? 옛날 자동차는요, 자동이, 그거 진짜 신상이었고, 이렇게 돌려야지 창문이 내려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계절이잖아요. 잘 관리 안 하잖아요. 겨울에 고장나면 창문이,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창문이 절반쯤 내려온 채로 멈춰버려요. 그 상태로 겨울에 달리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흔하고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카센터에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 돌리는. 이그 얘기야. Roll down. 돌려서 내린다는 뜻이. I press the button to roll down the window. 결국 쉽게 말하면 창문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버튼을 눌렀다. 그러니까 신식 자동차예요, 이 사람. 이해됐어요? 자, in order to roll down, so as to roll down. 그 다음에 우리 so that 한 다음에 아이 I 한 다음에 could 한 다음에 roll down. 나머지 그대로 할 만하죠. 아예 이제 이런 거 파이팅 해보도록 하죠. 1번과 2번에서 to 또는 for를 쓰래. 도대체 뭘 판단하면 되겠어, 얘들아? 뭘 봐달라는 얘기야? 뒤에 뭐가 오는지, 그치? 얘들아, 요거 보시고. 명사예요, 동사예요? 영상 명사. 그러면 to를 쓸까, 전치사 for를 쓸까? 자자. to 부정사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죠? 명사래. 그러면 정답은 for. 여기는 동사 원형 잡혔지. 정답은 이해되죠? 그걸로 푸는 거야? 그러면 너무 쉽지. Party. 정답은? 오케이. 아래 go. 정답은? 아래 pick up. 정답은? 오케이. The sweater. For. 그 다음에 my homework. 오케이. Do. To. 아래 get. To. 그 다음 for a city map. 다 이해되는 거죠? 잘했어. 그럼 끝난 거야 벌써. 과제가 사라졌어. 다음 거 하죠. 3-1이에요. 기억나죠? 우리 지금 뭐 배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었어. 얘들아, 부사적인 거야. 부동그라미였어. 그 중에서 지금 뭐 하지? 형용사 수식, 그리고 결과, 그리고 판단의 근거 총 3개를 배워봅시다. 라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총 4개를 배우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형용사 수식은 간단해. 여기 앞에요, 얘들아. 형용사 있으면 끝. 너무 쉽지 않아? 너무 괜찮지? 세뇌시키는 거야. 괜찮다. This book is hard. Hard는 물론 딱딱한 거 있지만 어려운 이란 뜻이라는 거 아시죠? This book is hard. 이책 어려워. 끝. 몇 형식? 몇 형식? 2형식. 비동사는 2형식 외울 수 있잖아. 끝난 거야. 그럼 얘는 뭐? 날아가는 거. 뺄수 있겠어? 날아가야지. 그러니까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판단하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얘들아. 그럼 다시 이해하다가 understand인데 뭐 하기에 어렵대?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지. 앞에는 형용사를 뭐 했어?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이해하기에 어렵더라. 끝. 이해했어요? 자, 아래. 이제 두 번째 용법이야, 벌써. 얘는 이름이 형수야, 형수. 형용사 수식인 거고. 얘는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죠. 감원. 감정의 원인은요, 앞에서 보신 형용사 수식의 세부 개념인 거야. 왜냐면, 여기 잡혀있는 형용사들이 감정을 의미할 때 쓴다, 이거든요. 표시 좀 해봐. Pleased, disappointed 라고 표시해보고, 얘네 품사가 뭐지? 분사. 분사는 형용사처럼. 기억나죠? 형용사. 잡아놨지. 그럼 다시. 내가 뭐뭐이다? 기쁘다. 이 형식 완벽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빼내는 거야. 빼내니까 부사적 용법 됐어. 아빠가 뭐뭐였다? 실망하셨다. 보어. 그럼 나머지는 빼내는 거지. 그 일단 부사적 부사적이구나를 판단하신 거예요. 근데 부사적 중에서 뭐 목적이냐, 형용사 수식이냐, 감정의 원인이냐, 판단의 근거냐, 결과냐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들어서 기뻐. 왜 기뻐? 들어서 기뻐. 됐죠? 아래, 실망했어. 왜? 알게 돼서 실망했어. 됐어요? 그 감정을 왜 느꼈는지를 이유를 써놓은 거야. 앞에 있는 감정에 대한 원인을 밝혀놨기 때문에 감정의 원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here 잘 보세요. 듣다지. 뭐뭐를 듣다지, 얘들아. 뭐뭐를 을를 느끼마. it had 이라고 하는 게 뭐뭐를 을를에 걸렸지. 이만큼이 목적 역할을 한 거지. 이해됐어? 색깔 돌려서 얘는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대절인 건데,
Here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 쉽게 말하자면, that은 관대가 아니고, 명접이겠죠. 이해했어? 자, 속의 성분 보세요. 그녀가 땄어. 금메달을. 했어? 삼형식 완벽. 완벽하면 명사절. 기억나죠? 쫙쫙 이어가야 돼. 아래. 아빠가 실망하셨대. 왜? To find that I liked him.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 알게 됐대. 찾다죠, 원래. 뭐뭐를 찾다. 뭐뭐를 알게 되다. 을래? 이만큼이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의 명사절. 이해됐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자면, 얘들아, 이 문장 완벽한 거지? 라이가 거짓말한 거지? 라이는 몇 형식? 1형식이구나를 거꾸로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다음, 요거는 골치가 아프니 아래 걸 한번 먼저 봐요. 뭐뭐 해서 결국 뭐뭐 되다 하면서 뭐래? 결론은 결과용법이라는 거야. 요거 선생님이랑 좀 하긴 했었던 거지. 내 딸이 grew up 자랐어. 1형식이라 그랬지? 자랐어, 성장했어. 그래가지고 영어 감독 됐다 이 말이야. 비동사 되다라는 뜻이 있죠. 다시 1형식이래. 그러면 얘는 빠지는 거 맞지? 일단은 부사적이라고. 명형 부 중에 일단은 부사적. 근데 그 중에서 자라서 A라는 사건 때문에 그 결과 B 하게 된 거지. 그걸 캐치해야 돼. 다시 he worked hard. 열심히 일했대요. 일형식 열심히. Only to fail. 이거 진짜 중요해, 얘들아. 진짜 중요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가 열심히 일했는데 fail했대. fail이 뭐야? 실패한 거잖아. 뭐야?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했다고? 왜? 앞뒤 내용이 어떻게 됐어? 상반됐지. 상반되면 우리 원래 접속사 누구 써요? 더 쓰는 거지. 덫의 동의어인 거지. Only to. 그걸 캐치해야 돼. 표시하자. Only to는 세모치면 돼. 한 방에 묶어서 세모쳐요, 얘들아. Only to 동사 원형. 아, Only to는 but이구나. 이렇게. 나중에 독해할 때 진짜 많이 만나시는데 이거 한 번만 기억하면 돼. 하지만 실패했다. 그럼 해석이 매끄러워져. 할수 있지. 그다음에 뭐뭐 하단이라고 써있죠? 이름 쓰자. 판근. 판단의 근거. 한국말로 하면 그래 뭐뭐 하다니이긴 해. 얘는 빨간색으로 잡으면 머스트비야. 얘랑 많이 쓰는 아이야. 다시 잘 생각해봐. 여기 나온 머스트가 뜻이 해야만 하다일까요? 뭐뭐임에 틀림없다일까요? 그가 천재이어야만 한다? 일단 해봐. To solve it. within 장난의 10분 안에 그거를 풀다니 천재임에 틀림없다. 느낌 왔어? 천재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여기다가 강한 추측이라고 써놓는 거야. 강한 추측. 그리고 주로 지금 보신 것처럼 비동사랑 결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뭐임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했지? 다 배웠어. 이게 끝이야. 아, 뭐 형식으로 본다면 주어 동사에다가 보어까지니까 빠지겠지? 일단 부사적이겠지?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강추의 이유를 써놓고 거긴 하지. 왜 저런 판단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한 거야. 근데 요거 아까 안 하고 넘어갔잖아, 쌤이. 색깔 돌려서 해요, 요거는. 다른 무언가 다른 색으로 하시는데 예. 이런 말이 있네. 선생님 맨 처음에 토고정사 수업할 때 말씀드리긴 했어요. To have PP인 거지. 외워. To have PP. To have PP. 이름이 뭐냐면 한국말로 하자고 완료부정사. 완료부정사야. 우리 그동안 배운 건 뭔데요? 하면 그동안 배운 건 얘들아? To에다가 동사 원형 달아놨던 거죠. 2에다가 동사 원형이라는 이 공식은 무슨 부정사냐면 단순 부정사. 얘는 단순 부정사고 완료 부정사는 시제만 틀어지면 돼. 딱 그거 차이야. 시제가 틀어진다. 시제가 앞선다. 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도대체 시제가 틀어진다는 게뭔 소리예요? 그 예문을 보시면 돼요. I'm sorry that. 아래 걸로 하면 돼요. I'm sorry. 여기서 sorry가 난 미안 이거지. That. I kept you waiting.
내가 뭔 짓을 저질렀어요? Cat, you're waiting. 당신을 기다리게끔 만들어서 미안한 거죠. 내가 당신한테 기다리게끔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에 만들어 버렸다고. 그럼 1시간 전부터 그 친구는 나를 계속 기다렸어. 1시간 뒤에 나는 뿅 등장했지. 친구는 열받았겠지. 내가 친구한테 뭐라고 해? I'm sorry 라고 지금 현재 시제로 얘기했지. 이건 현재지. 친구가 나를 기다린 건 cat. 내가 그렇게 만든 건 1시간 전이지. 시점이 틀어졌다 이거야. 현재랑 과거니까. 틀어지면 쓰는 게 누구다? To have happy. 그러니까 얘를 to have cat로 끌고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어? 시점이 틀어졌다는 그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am 예쁘게 표시해서 현재라고 임팩트 있게 쓰시고 cat한테 과거라고 임팩트 있게 쓰면 되겠지. 됐어? 유지시키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cat. 그럼 내가 유지시켰어요. 양쪽의 시제가 뭐하더라? 양쪽의 시제가 불일치. 시제가 불일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보자면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되나? I'm에서부터 맨 끝까지 이 짧은 문장이 절이 두 개야. 다시 동사가 두 개지. 그럼 절이 두 개야. 둘 중에 누가 주인이야? I'm sorry야, 대절이야. I'm sorry. I'm sorry가 주인이지. 대절이 종이지. 그러면 종의 시제가 주인보다 앞설 때 쓰는 거야. 이해됐어? 얘가 더 옛날에 발생했을 때 쓰는 거라고. 얘가 옛날일 수는 없어, 영어에서. 종속절이 앞설 때 쓴다, 포인트는. 쓰자. 이게 그 얘기야. 본동사보다 과거의 일이란 소리야. 언제? 종속절이 앞설 때. 종이 앞서야 돼. 주인이 거꾸로 갈순 없어. 종이 앞설 때 쓰는 거다. 한 번만 기억해. 알았지? 다시, 외울 게 뭐야? 우리 지금 그동안 배운 게 초보정사인데. 뭐 그동안은 단순 부정사 얘기만 했었고 오늘 내가 처음 완료 부정사 얘기를 꺼냈어. 공식이 뭐라고? To have a PP 외우는 거야. 공식 to have PP인데 언제 쓴다고? 주인보다 앞서. 누가? 종이. 종이 주인보다 앞설 때 쓰는 거야. 예문으로 am과 cat가 떠오르는 거야. 이해됐어? 된 거야. 자, 아래 해보자. 눈도장 찍었지? 얘들아, 화면 봐봐. 자, 지금 몇개 배웠어? 총 5개를 배워버렸어. 다시,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긴장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부사적 용법, 맨첫 페이지에서 배운 게 뭐였지? 목적.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에서 뭔가 배웠어. 뭘 배웠어? 첫 번째? 형용사, 수식 배웠지. 그 다음 뭐 배웠지? 감정의 원인 배웠지.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는 형태 배운 거야. 용법이 아니야. 뭘 배웠지? 뭐뭐 하다니 틀림없다. 자라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 이것도 배웠지. 자라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는 누구야? A 사건 다음에 B 사건 발생했잖아. 결과지 이건. 됐어? 그 다음에 10분 안에 수학 문제 풀다니 천재임에 틀림없다는. 강한 추측의 멋을 썼잖아. 이름이 뭐였어? 판단의 근거. 잘할 수 있지? 이 정도 외울 수 있지? 자, 여기에서 물론 너희가 배열해서 문제는 풀겠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세부 용법 좀 파악하는 게난좀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 6번. 6번 문제를 풀순 있잖아. 그래, 풀었어. She must be disappointed not to say a word. 6번 하나 써보자. She must be disappointed. 써봐. Disappointed. Not to say a word. 이렇게 예쁘게 써봤어. 쓰고 나서 너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야. 자, 부사적의 세부용법을 배웠잖아. 이 중에서 뭐예요? 옳지. 판단의 근거지. 누구 때문에? 머스트 때문에. 얘기했잖아. 배운 대로 써먹어야지.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Not to say. 느낌 왔어? 얘들아, 초보정사의 부정. not을 어디다 쓴다고요? 바로 앞에다. 이렇게 산을 그리는 거야. Not to say a word.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한 단어도 말을 안 하더라 이거지. 한 단어도 말하지 않다니 그녀가 실망했음에 틀림없다. 이해됐어? 그녀가 하고 뒤에 거 먼저잖아. 한 말도 안 하다니 뭐뭐 하다니 판단의 근거.
여기에다가 머스피를 잡고 우린 뭐라고 쓴다? 판금. 그러니까 이런 거야. 154쪽을 애들아 과제로 풀어와라고 했었을 때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뭘까? 정말 이렇게 배열반하는 걸까? 아니야. 세부용법 써봐야지 혼자 파이팅해서, 그지? 4번 있잖아, 얘들아. 조동사 파트 공부를 똑바로 했으면 4번은 배열하지도 않고 알수 있어. 정답이 뭐야? 나랑 똑같니? 똑같긴 해요. 나랑 똑같아요, 4번. 뒤를 읽지 않아도 알수 있어야 돼. 정답이 뭐야? 당연히 얘들아, 탄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왜? must가 강한 추측이었지요. 강한 추측의 must의 반대말은 must not이 아니었잖아. 누구였더라? can not이었잖아. 강추의 반대말이야. 뜻은 똑같아. 강한 추측이라고 써놓고, 뭐뭐 일 리가 없다. 뭐뭐 일 리가 없다. 아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얘는 긍정이고, 쟤는 부정이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판금 딱 잡아내는 거야. 되게 슬프네. He cannot be. 그가 머물 리가 없다. He cannot be an opera singer. 한 다음에 to sing 노래를 하다니 like that. 저렇게 라는 소리죠. Like that. 저렇게 노래를 하다니 가수일 리가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됐죠? 자, 테스트 해보시고 드디어 등장하는 게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봤었던 겁니다. 투투용법 등장했지, 얘들아? 투투와 이너프투가 등장해. 둘 중에 누가 부정의 아이콘이더라? 그치. 그러면 산을 그릴 거지? 됐어. 아래 enough to 용법은 긍정의 아이콘이었지? 잊지 말고 형부 enough to구였지. 형부 enough to부. 순서를 외우는 거야. 형부 enough to부고, to 형부 to부야. to 형부 to부. 형부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 얘기 드린 거죠. 얘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이기 때문에 can't나 couldn't를 우리가 쓰는 거죠. 부정. 아래 파란색은 can, could.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걸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위에 어린 소녀가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뭘 못해요? still의 뜻이 뭐게? 여기서. 여전히. 여긴 여전히가 아닐 거야. still의 뜻이 뭐게, 얘들아? 가만히여야 돼. 가만히. still이 정지된 이란 뜻이 있어.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이해됐어? 그럼 아래에. 어린 소녀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그녀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포인트는 뭐더라? 주어를 끌고 오는 거였죠? 앞에 있는 주어 누구야? 어린 소녀니까 여자니까 그녀가 못 앉아있던 거잖아. she. 끌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 의미상 주어 하나 잡힌 거 해야 돼. 봐봐. 테이블이 엄청 무거워. 엄청 무거워. 못 들겠다. 됐어? 누가 못 들어요? 내가 내가 못 드는 거지. 표시할 게 나왔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들아 의미상 주어 써줄 거죠. 그럼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so that can't로 돌릴 때 아까는 she라고 하는 게 young girl을 보고 끌어왔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테이블이 무거우니까 내가 못 들어. 여기다 it 쓰면 안 되지. 내가 못 드는 거지. I로 전환할 수 있겠어? 얘가 목적 격이죠. 얘는 주어 자리니까 주어 자리니까 주격이 되는 거지. 고정도 할수 있지? 그러면 다시 주어. 접주동. So that can't.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아래. This book is so small. 너무너무 작아. 그래서 내가 뭐할수 있어? Can't fit. 그것이 주머니에 쏙 들어간다. 책을 받는 게 이신 거죠? 책을 받는 게 이신 거야. 자, 여기 형용사 들어왔고, enough to 부정사. 맞아? 형용사가 얘들아, 보호 자리니까 들어온 거 맞죠? 저기 자리에 부사 쓰면 망하는 거야? 이해되지? 아래. 남동생이 엄청 강해. 그래서 정상에 갈수 있대요. 이해돼? 할수 있는 거지. 진짜로 할수 있는지는 문제를 풀어보면 알수 있어요.
파이팅! 문제를 대부정사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앞에 있는 말에 반복을 피하는 게 대부정사겠지. 우리 대명사 언제 써요? 명사를 대신해서. 대동사 언제 써요? 동사를 대신해서. 대부정사 언제 쓰겠어? 앞에 나온 부정사를 대신해서. 맞는 말이죠. 동원을 빼고 to만 씁니다. 끝이야. 동원을 빼고 to 부에서 to만 쓰면 돼. You may, 매일 오랜만. 또 조동사. 애들아, 뜻이 뭐야? 허가. 너가 써도 된다. 이거죠. 뭐를? 내 컴퓨터를. 됐어? If you want it. 이렇게 생겼잖아. If you want it. 너가 원한다면. 뭘 원한다면? 내 컴퓨터 쓰기를 원한다면. 이거죠. 이해됐어? 앞에 나왔었던 누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want는 to 부정사 짝꿍이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 want는 원래 생김새 자체가 3형식일 때 여기 to 부정사라는 걸 목적을 쓰는 I지. 근데 to 부정사가 안 나오고 to까지만 써 있다고. 오타가 아니라 대부정사였던 거야. 다시, will you come to the party? 올 거냐? 응, 당연하지. 나 갈래. 이거죠. I'd love to 가고 싶어. 뭐를? 파티를. 했어. come. 앞에서 잡힌 거 그대로. 요것 또한, would love to 있지. would love가 얘들아 3형식 동사고 반드시 to만 씁니다. 라고 정해진 알죠? 그다음에 아래. 그녀가 didn't open the present until I arrived. 도착할 때까지 선물 안 열었어. because, 왜냐하면 I told her, 내가 말했거든 그녀한테 not to open, not to 에서 끊겨 있잖아, 지금. 열지? 말 것을 얘기했겠죠. 앞에 색깔로 잡으면 open이었겠지. not to open인 거 맞지? 다시 문장 성분으로 무슨 자리? do 자리가 맞죠? 열지? 말 것을. 그럼 not까지만 써 있는 거야. not to open. 이해됐어요? 앞에 있는 동사를 활용한 투구 정사를 끌어오면 되겠구나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거 넘어가죠. 음의상조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음의상조는 애들아, for 또는 over를 씁니다라는 거 기억나죠? 원칙은 누구? for였던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 이런 말부터 시작하고 있어. 음의상조를 안 쓴대. 음의상조를 버린대. 왜? 일반인. 문맥상 뚜렷해. 됐지. 그 다음에 문장 주어와 같은 경우, 문장의 목적어와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같은 스토리인 거지. 다시 위에 있는 거는 한번 해보죠. 예문이 틀렸어, 이게. 예문이 이상하지, 얘들아. 문법적으로 맞고요. 왜, 뭐가 틀렸어? It is not easy to speak English fluently 라고 써 있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대. 아니죠.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건 쉬워요. 이거 틀린 거라고. 그치, 얘들아? 틀렸잖아. 지워, 지워. 뭐, 이딴 예문이 다 있어. 영어책에 이게 뭐니, 이게. 알았어? 쉽지 않다니. 아니잖아. 쉽다. 그치? 나, my dream. 제 꿈은 뭐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Around the world. 그래, 내 꿈, my라고 여기 쓰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for me라고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문맥상 저거 뚜렷하다는 게 이거야. 여기서 밝혀줬으니까. 이해 돼? 그 다음에 아래, 아버지, 내가 소망하는 거는 문학 전공하고 싶어요. 누가? 내가. 여기다가 for me 쓸 필요 있어? 없지. 이 초보정사의 행위자가 누군지 밝혀줬다 이거야. 누가 전공할 건데? 내가.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 그들이 원해요. 너가 알기를 원한대. 작품에 대해서. 누가 알았으면 좋겠대? 네가 나야, 너야? 다시. 다시. 그들이 원해요. 네가 이거지? 응,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대. 이미 여기 써 있잖아. 여기다 선생님이 굳이 for me, for you 쓸 필요가 있을까? 없지. 여기 써 있잖아, 벌써. 근데 잘 보시면 얘가 몇 형식이야? 다시. 몇 형식? 5형식이지.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너가 알길 원하잖아. 목적어가 오시하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랑 같을 때인 거야. 위에 있는 거는 몇 형식? 3형식이지. 그럼 주어랑 같을 때인 거야. 다시 써보자. 얘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몇 형식이라서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 그러니까 3형식일 때는 주어랑 똑같으면 안 쓴다라는 얘기야. 아래 몇 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5형식짜리죠?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의 행위를 누가 할 거야? 앞에 써 있는 목적어가 할 거잖아요. 이렇게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목적어가 같다라는 말이 써 있는 것뿐이야.
이해를 하면 돼요. 넘겨봐요. 근데 요거는 의미상조를 써야만 한다 이 얘긴데 for 더하기 목적격이다 알죠? 얘가 원칙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요. 중요하대. 새로운 수업 듣는 거 중요합니다. 특강 수업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수업도 중요해요 얘들아. 그치? 누가 들을 거야? 너네가. 그치? 너네가 듣는 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밝혀준 거죠. 여기 인시 아니잖아. 너네가 들어야 되는 거지. 아래 내가 문 열었어요. 방 밖으로 나가게 할 거래. 뭐가? 내가? 내가 문 열고 나가? 아니지. 누가? 파리가. 야, 파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문 좀 열어.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행위자를 밝혀줘야 된다. 얘를 알아. 나가다 좀. 누가 나갈 건지를 밝힌 거야. 그래. 아래 성재형용사라고 등장하는 거 있죠. 요게 예외였었던 거잖아. 뜻 모르는 게 없어야 됩니다. 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silly 얘들아 silly silly 실실 웃잖아 어리석은 오케이 외워봐 silly 어리석은 그 다음에 generous 관대한 할 수 있죠 careless 옳지 care를 못해봐 그러니까 부주의한 거야 그 다음에 clever 영리한 그치 cruel 이거 이거 써보자 이거 잔인한 소찬이가 한 말 너네 수찬이 알아? 쌤이 엊그제 쌤의 취미가 남친분 차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남친분 차에는 마이크가 항상 구비돼 있어요. 마이크를 들고 나는 옆에서 노래 부르고 남친분 운전을 해. 내가 수찬이 티어스를 불렀더니 진짜 막 웃는 거야. 비웃음 샀잖아. 그럼 he was so mean to me. 어쨌든 honest 정직한. 그 다음에 예의 바른. rude는 무례한. 그 다음에 thoughtful. thought가 많대. thought, 생각이 많대. 그러면 사려 깊은. 쓸 수 있겠어? 필요한 거 챙겨. 사려 깊은. generous, 관대한. 부주의한. 이러면서. 어쨌든 사람의 성격 보여줬잖아요. 사람의 성격 보여주면 우리 누구 씁시다? 오고 씁시다. 이게 끝인 거야? 자, 아래 프랙티스 17. 이런 거 정말 재밌죠. 확률은 3분의 1. 자, 로또보다 훨씬 나아요. 해낼 수 있겠죠. 자, 1번. 어디로 가야게? 야. 싸우자는 거야? 투정사 여기 있잖아. 4. 이렇게 가야지, 나쁜 놈. 2번은 dangerous. 3번. 3번 투 오케이 투부정사죠 이제 느낌 왔어? 투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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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왔던 거지? 됐어? 얘들아 에스크인데 투부정사 들어왔대 몇 형식? 5형식 뜻은? 요청하다 오 잘했어요 자 됐죠? 4번 굿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 nice, of, 그 다음에 pleasure. pleasure 뜻이 뭔데? 이거 명사다. 명사다. 기쁨, 그치. 즐거움. 정답은? 정답은? for, 그치. 아까 이게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의 성질을 보여주는 형용사야? 됐어? 지금은 명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7번. 자, 선택의 시간. 정답은? 옳지. 앞에 의미상조 이렇게 있었지롱. 그죠? 그 다음에 8번. 선택해봐요. 소찬이, 그러면? 오브. 됐죠? 그 다음에 9번. Allow me. 투. 됐어? 얘가 동사잖아. 동사 원형이잖아. 그럼 투부정사 잘이겠지. 그 다음에 confusing. 혼란스러운이야, 이거? 투부가 있는지 일단 봤어야지. 들어왔잖아. 그러면 for야, of야 이거지. 정답은? 옳지. 그 다음에 foolish. 바보래. of. 자, 그 다음에 hard. 어렵대.
아, 물론 성격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맞지? 정답이? 그치, 투로 가야지. 이게 동사니까요. 그치? 동사잖아. 그 다음에 13번. thoughtful. 사려 깊어요. 오브. 그 다음에 ways. to become.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네. 정답은? 그치, 이거 명사니까. 그럴 것도 없지. 사람 형용사 아니잖아. 그 다음에 15번. wise. 옳지. 잘했죠? 너무 쉽지 않니? 와, 재밌는 거다. 신나, 신나. 너희도 신나? 나만큼? 해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하죠. 끊어갈게요. 응?